오늘은 부득이 4km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밤새 입지를 받지 못했고 느낌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오겠습니다. 새해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기보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올해 들어서 3회 출조인데요. 이틀에 걸쳐서 두술을 했던 곳입니다. 큰 씨알은 아니지만 평균 200에서 30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씨알이라도 여러분께 손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물 낚는 그날까지 오늘도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의 미끼는 어제와 동일한 살치를 써 보겠습니다. 낮장어 멋지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참고로 투척은 오전 10시에 했고요. 미끼 교체는 5시나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대하 양식장이 보인다면 그 수로에는 반드시 이 장어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대편성 하십시오. 대하 양식장입니다.
이번 교체된 미끼는 살치 그리고 납자루떼입니다. 전에 물 빠졌을 때 보니까 양 둘레 사방으로 장어 통발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초 부근에 바짝 붙여야 되는데 통발에 걸릴 확률이 높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새해 선물로 잔챙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45분 가량 남았는데요. 입질이 없어도 남은 시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활성도 면에서는 좋긴 한데요. 날이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장락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수 멋지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